자, 오늘은 17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의 장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장이기도 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이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3장 11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모든 것을 짓고 모든 것을 행하실 때 그분의 때에 일을 하신다. 그리고 그 때에 그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측량하여 알 수가 없다라는 이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주님이 이제 정하신 그 때에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때가 이르렀사오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때가 이르렀사오니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때를 말하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그 정하신 때에 주님의 일을 하신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할때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에 1절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다. 그렇다면 태초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이 태초라는 단어를 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헬라식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진 것이다. 히브리서 관점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현재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다 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라는 그 관점으로 볼 때, 태초는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 태초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고, 두 번째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고, 세 번째 태초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나오는 태초를 사람들이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태초라는 것이 어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의 관점에서 이 태초를 보시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관점에서 이 태초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태초라는 단어가 쓰여진 의미를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초라고 말하는 바라시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
태초라는 단어를 쓰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라시트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자, 이 두 자를 함께 읽으면 바알이라는 글씨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알. 근데 이 바알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곡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끝부분에 가보면 신들의 아들, 그리고 영어로는 The Son of God 할 때 이 바알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9절에는 이제 요셉이 쌓아둔 곡식을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다 할 때 이 곡식이라는 단어를 또 바알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단어의 개념에서 그냥 이것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바알이라는 단어가 아들이라고 되고 어디서는 곡식이라고 되어질 수 있느냐. 하지만 영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아들이 또한 되어진다. 그래서 이 요셉이 7년 흉년을 맞이해서 7년 풍년 때 곡식을 쌓아둔다라는 말씀으로 보면은 이 곡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흉년이 오기 전에 말씀의 풍년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단어를 더 플러스를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를 읽을 때 바라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라라고 읽는 이 단어들은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끝에 있는 알렛이라는 단어, 아라고 읽혀지는 이 단어는 처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시작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힘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이 되시고 시작이 되신다. 무엇의 시작? 바로 구원의 시작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되신다. 힘이라고 표현한 건 능력이라고도 말해주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알렛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태초라는 단어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에 창조를 시작한 대략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미 이 태초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걸 볼 때 무엇을 위해서 이 태초에 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처음에 말은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바알에다가 바라 하니까 바알 아들이 바라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알렛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과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 바라에다가 쉬라는 단어 하나를 더 붙이면 바라 쉬라는 단어가 되면서 나무라는 단어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요드라는 커마 같이 생긴 그 단어를 붙이면 내 나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저기 출애굽기를 볼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죠. 마라의 쓴물을 말할 때 하나님이 지명한 한 나무를 그 쓴물에다 던지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졌다. 그때 그 나무가 뭐냐면 내 나무. 누구 나무? 하나님의 나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무로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무라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들이 나무에 달려서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 바라시트 안에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불을 빼고 레시부터 시작해서 알렛, 신, 요드, 인 네 가지 단어만 가지고 살펴볼 때 레시, 알렛, 쉬 이 단어가 합쳐지면 라쉬라 그러는데 이 라쉬라는 단어는 머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드는 아까 내 나무 할 때 했던 것처럼 요드가 붙으면 내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라쉬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다음에 신, 요드, 그 다음에 타 하고 이 타까지 세 단어를 합치면 이것도 가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가시가 씌어졌다라는 것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머리라는 것에 신이라는 단어 하나만 우리가 뽑아서 살 때 이 신이라는 단어는 이빨, 멸망, 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뭘 하신다는 얘기예요? 죽으셨을 때 심판을 하신다. 무엇을 심판해요? 바로 이 땅의 권세자,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세상 권세를 진멸하셨을 때 그 세상 권세가 진멸받으면서 예수님은 다시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머리라는 단어도 있고 가시라는 단어도 있고 또 멸망이라는 단어도 그 안에 다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바라 시트 안에 이미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말과 뒤에 it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어요. 끝에 두 자, 요드하고 타브를 합쳐서 it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it라는 이 선물, 선물은 무슨 선물이에요? 요드라는 것은 또한 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손, 손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요드 손 그 상형 문자를 보면 손이 이렇게 돼 있는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상형 문자가 요드라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하셔서 무엇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it하고 앞에 있는 bar 두 자를 합쳐지면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셨습니다. 그랬죠? 이 bar과 it가 합쳐지면 bar it라는 단어가 되어져요. 이것은 언약, covenant.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 언약이란 그 단어가 뭐로 돼 있냐면요 상형 문자에 가면 십자가 모양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언약의 의미가 있는데 이 언약이 십자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심판이라는 단어 신이라는 단어가 심판이라고 그러죠. 세상 마귀를 심판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구원을 이루시시는 하나님의 시작이 바로 이 태초에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이 말을 지금 이 태초라는 단어에 하나로 함축해서 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린 지금 오늘 이 태초 하나만 했는데요. 하늘, 땅 단어를 또 보면 거기에 또 으악 할 만한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 창세기 1장 1절의 그 센텐스 하나 속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육적인 것으로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태초라는 단어를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천지를 창조할 때 태초요.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그 이전에 어느 태초요. 요한 1서 1장 1절의 태초는 그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더 이른 그 어느 때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태초를 계속
계속 반복해서 요한복음 1장에도 말하고 요한에서 1장에도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의미와 또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싶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참 재밌습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 중에 가운데 알렛하고 신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아쉬가 되는데요. 요건 또 아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뒤에 요드가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이루신 일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바알은 아들이라고 했죠? 그랬죠? 바알, 아들. 자, 그 다음에 아쉬는 아내예요. 요드는 내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의 아내가 되죠. 누구의 아내? 내 아들의 아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1절에서 32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아내로 삼으셨다.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이 모든 마귀 권세를 심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이 이 태초라는 단어 하나 속에 다 숨겨져 있다. 이러고도 예수님 안 믿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고 육체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태초라는 바라시트 단어 하나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가 정말 놀라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라시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진멸하시고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실 것을 계획하셨다. 세 번째,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의 선물을 주실 것을 계획하셨다. 태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다. 놀라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에 너무나 엄청난 계획을 하셨다라는, 그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를 이제 창조하기 시작하셨다. 천지 만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은 언젠가 이 보여지는 천지 만물은 불살라진다라고 성경에 돼 있습니다. 그런 불살라지는 날을 우리가 마지막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언제 그런 끝이 나겠느냐. 바로 이 태초에라는 단어 속에 있는 이 모든 일이 다 맞춰질 그날 불살라지겠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목적, 천지 창조를 한 이 모든 세계를 불살라지는 이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고 또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나면 불살라버리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왜 이 모든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태초라는 그 단어에 숨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를 갖고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에 무엇을 하시느냐, 그 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는 그 정한 때를 태초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때. 근데 그 정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 때에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바로 아들을 통해서, 여기 아까 제가 머리라는 단어가 있다고 얘기를 해줬죠. 머리에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했어요? 가시 또 불. 출애굽기 3장을 가보면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있었어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모세의 때예요. 이번에 모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 가운데서 계신 하나님, 이 불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불의 그 다음에 심판이죠.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심판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는 거냐면 머리에 가시를 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또 그 다음에 그 하실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미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을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그 뜻하신 정하신 뜻을 이루기를 시작하신 것이고 두 번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지를 하셨는데 바로 이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셔서 그 불의 심판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신 것을 이 글씨 자체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하세요. 사실상 아브라함이 먼저 모세보다 먼저 나타난 자죠. 그런데 제가 이걸 순서를 지금 바꿔서 한 거는 이 단어들의 나열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했는데 이 글씨 자체에도 아들이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그 언약하신 그 일을 또한 이루시는 그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정하신 그 때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때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때, 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타나셔서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때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이 세라에게 이제 이름을 새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다 새 이름을 주고 세라에게도 새 이름을 줘요. 그래서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러고 세라는 사라라 하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하면은 여기서 복수가 되고요. 세라 할 때 이것이 복수가 되면서 세라가 사라하가 돼요. 단수에서부터 복수로 바뀌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라에게서부터 낳은 아들 하나님이 그 이삭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약속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무엇으로 왔냐면 선물로 오셔서 이 아들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준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요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은혜다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그 모든 일을 하신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언약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제 애굽에서부터 그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지금 다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그 모든 사건의 구약에 기록되어진 일들, 그 사건들, 모든 인물들, 그런 것들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찾아가 보세요.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분명히 주님은 이미도 정하신 때가 있었죠. 여기를 보면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된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객이 되어진다. 400년 동안 그 자손들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4대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고 그 자손들이 큰 재물을 들고 나오게 될 것이다. 16절 말씀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계획 속에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서 살고 400년을 그곳에서 지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4대밖에 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대에 100년씩 지나간 게 되는 거예요. 그 400년 종살이를 했는데 4대 만에 돌아오는데 왜 이 4대가 됐을 때 돌아오느냐. 16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가나안 땅의 근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라 그런 거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갔어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야곱의 아들들, 그래서 총 70명이 되는 사람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400년 만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4대였었다. 400년. 그래서 여기 4자는 하나님의 훈련의 때예요. 훈련 기간. 그래서 우리가 훈련 기간을 보면 4자가 꼭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 훈련 기간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오실 때 모세도 똑같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 때였다. 이미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왕자로서 40년 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그때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을 마쳤을 때, 훈련이 다 됐다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에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훈련 기간이 다 끝날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또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또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는 무슨 영화였냐면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조물주로서의 영광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그에게 지음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창조주라고 말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그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지만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분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곧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 전에 함께 가졌던 영광,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또한 창조를 하신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다. 그 영광을 같이 누리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들을 다시 영화롭게 하고 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다 버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나타내는 자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이제 신약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으니까 이 영광을 독사라고 말해요. 헬라 말로 영광 또는 이것을 빛. 그런데 이 빛이 무슨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무슨 빛이냐면 바로 생명의 빛을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생명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수 있다면 어떨 때 받을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생명이 나타날 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말할 때 나는 여호와니 이건 내 이름이다. 이 여호와가 이름이고 이 이름이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43장 11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12절 말씀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다. 아무도 다른 신이 구원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어디서 보여줬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열 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을 완전히 진멸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신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부터 그들을 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애굽의 열 가지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나타낸 것을 지금 이사야서 4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이 말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었다. 어떻게?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 다른 신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었다는. 하지만 내 이름을 가진 너희들은 그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큰 신, 그게 뭐냐면 사망의 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 사망이 지나가는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의 때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아버지의 때에 이제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낼 때? 영광을 나타낼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바로 구원이 나타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구원이 나타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그 구원이 나타날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구원을 누가 나타낼 때 아들이 그 영광을 나타낼 때 아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게 되어진다. 아들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어지고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냐? 바로 그 구원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그 구원의 영광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나타날 때 예수님이 영광받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 생명을 나타내도록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기 때문에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때가 되었어요. 무슨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었어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요. 또한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나타나니까? 바로 생명이 나타나요. 바로 그 생명의 구원주가 나타나지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도록 주님의 계획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이삭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한 것은 약속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선물로 오셔서 뭘 하시고? 불로 나무에 달리셔서 심판 하심으로 인해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 베라시트 태초 안에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 때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구약의 선진들이 준비되었고 그 일을 해왔고 드디어는 그 약속대로 약속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으셔야지만 다시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죽으셨다 다시 살아야지만 바로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니까 보좌를 버리고 왔지만 그 영광을 버리셨지만 그분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것을 부활과 함께 나타내셨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이 되어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모든 일을 때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시던 때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던 때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냐면 바로 그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광의 이름을 누굴 통해서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무엇으로 오신? 바로 약속의 언약을 성취할 아들로 오신 계시예요. 그러니까 저 태초에 있는 베라시트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도 태초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같이 우리 봉독해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생명의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 그 제자들이 들은 대로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만졌던 분이 누구라 그랬냐?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는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나타난 대로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생명 그 자체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되어졌고 바로 그 생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 누구도 구원의 주가 될 수 없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곧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만 가능해지게 되어지고 이것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로 인해서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 받으시고 무엇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그 생명이 나타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내셨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라는 것.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도 그 때에 따라서 일을 하신다라.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일을 하는데 그 때에 일을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천지를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왜 창조를 시작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 근데 그 구원을 창조하신 그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시점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태초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것처럼 그 일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때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일을 진행해 가실 때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왜 내도록 있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오냐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와서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셨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그냥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더 또 어떻게 이루셨냐? 야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걸 들어가도록 하고 나서 근데 그 들어가는 걸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야곱의 그 후손 70명이 거기서 번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4대 만에 다시 나오게 하시는 정한 때를 하나님은 또 정해놓으셨다라는 그 때. 근데 우리가 그 때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일을 하실 때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일하셨다라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일하셨고 그 다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일에 모세를 불러서 그곳에 보내셨는데 그것도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모리인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 때가 차니까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결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근데 그것이 때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이야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한 일들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야. 근데 그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 처음 시작한 태초에 그게 담겨져 있다라는 거를 오늘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시작하실 때 이미 다 담겨놓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지. 그 계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구원자이심을 나타냄으로써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을 때와 같이 영적으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세상 임금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을 나타낼 때 그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느냐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태초부터 여기까지 다 그 일을 이루어 오셨는데 정말 때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때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만났고 때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걸 나누게 하시고 가르치고 듣게 하시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냐? 바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엄밀하게 말하면 내 삶 속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이 내 인생의 삶이고, 궁극적으로는 결과는 내가 영원히 사는 부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건 작품,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나타내고자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속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작품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몸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어떤 지식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루신 일, 그리고 나는 이 바깥에 있다면 나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구원이 어느 정도로 엄청난 것인가를 내가 모르고 있다면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서 구원을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원은 예수 생명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 구원을 받는 거니.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건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예수 믿는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자를 나타내지는 않아, 하나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뭐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한다고 이게 영광 받는 게 아니거든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영광을 받느냐.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도 영광을 주시고, 이 영광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타냈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으로서 나타내지, 예수님이 생명을 가진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진멸하고 생명의 승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영광 받으신 거지 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생명으로 승리할 때 나타내는 거예요. 집사님 예수 생명 갖고 계세요? 그 생명으로 승리할 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갖고 와서 사망으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거에 이러고 죽는데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그 생명이 또한 나타날 때 바로 그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은 뭘로 나타내? 생명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걸 무엇으로 나타낼 거냐고요. 어두움이 떠나감으로 나타내는 거지. 안 그래요? 예수 생명을 나타낼 때만 하나님 영광 받는다는 거. 그것을 예수 이름이 나타날 때, 다른 말로. 이렇게 성경은 이제 이 말 저 말 이렇게 단어로 다르게 표현이 되어졌지만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 믿음이 나타나.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킬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증거인 거예요. 그걸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을 대로 그 생명이 역사를 한 거지. 여기 그 관념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이때든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구원으로 나한테 오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태초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거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뭘 말하고 싶냐, 그분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사는 분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태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사시는 분, 단 한 분, 스스로 사는 생명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생명에 하나님이 내 안에 와야지만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 생명 네가 갖고 네가 사망을 이긴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너는 그거를 누리는 자,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가 바로 구원 받은 자다. 구원을 얻었다. 뭐 구원을 뭐 한 번 받았더니 영원한 구원을 받았느니 아니면 한 번 구원 받은 거가 뭐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느니 이것만 갖고 악유를 해. 자, 내가 예수님이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계속 산다면 그 생명을 받은 그 순간부터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죄 짓고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생명을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말씀도 듣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고 그 생명을 내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생명을 갖고 내가 매일 그 생명 안에 사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이죠. 이게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말씀 들으려고 또 교회 가는 거고 설교 듣는 거고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다 하는 거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고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교회 가지 말아야지. 왜 교회 가요? 예배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나면 구원이 오나요?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구원이지 예배 드렸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예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 되겠냐고요. 육체에 배고픈 거는 열심히 먹고 살고자 노력하면서 왜 영의 생명은 관심이 없냐 이 말이에요. 영의 생명도 예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생기잖아. 오늘 우리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영의 생명을 먹기 위해서잖아요. 지식을 알기 위해서요. 이거 지식 알아서 뭐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건 생명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생명이 안 들어오면 변화가 없어요. 인쳐졌다라는 얘기는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쳐졌다는 게 예수 이름으로 인쳐졌다는 거를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인쳐져서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인침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이 생각의 사고가 바뀌어진 사람, 예수로 주장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인쳐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인쳐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받는 거를 무슨 손에다가 인받는 거 뭐 이것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 물질로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 사람 그래서 그거를 갖다 적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의 영에 잡힌 사람들? 사단의 영에.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 인쳐진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쳐진 자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거죠. 중간은 없어요. 주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구원을 해줬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여기 소속되어졌다는 자가 여기로 왔어. 그러면 여기서 믿음으로 계속 생명을 받고 영으로 인도받고 계속 여기서 가면 이 하나님의 피로 덮여져서 다 그냥 의로운 자로 계속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단이 여기서 야 너는 지금 그거 생각하게 생겼냐 영적인 걸 생각하냐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주인데 유괴인 걸 생각해야지 야 너는 친구하고도 좀 놀아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이러고 계속 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 맞아 그래 그러면서 이 말을 받아들이면 여기가 주인이 아니라 맞아 그래 그럼 여기에다 소속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여기 왔다가 가는 거지. 마귀를 섬겼다 죄의 종이 되었다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서 아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다시 또 돌아가고 또 세상으로 갔다가 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이루고 있어 그런데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몇 번이나 회개를 하면 용서해 줄까 물어보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일흔에 일곱 번이라도 해줘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 이렇게 구원의 일을 이루셨지만 인생들이 이렇게 이짓할 걸 아시거든요. 여기 와서 믿음으로 있으면 예수님께 속한 자인데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세상 거 보기 해서 금방 여기에 속하면은 얘한테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믿음이 있다 그래도 얘 말을 듣잖아.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이 대개가 양신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주님의 영이 나를 인도를 하면 점점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달라지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늘나라가 돼서 영은.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리 내가 갖고 있는 그 죄의 속성은 여기 혼이라고 말한 내 마음, 내 생각 이것들은 기존 육적으로 살던 거를 다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인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은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인데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이 아닌 육적인 마음과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이 지성은 뭐예요? 세상의 지식을 다 배웠잖아. 세상의 지식으로 꽉 찼어. 또 감정, 세상에서 있었던 그 마음과 생각으로 이 감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지가 어때요? 마음과 생각이 준 대로 우리는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 지식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우리 의지가 움직여.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가진 뜻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인격은 철저하게 죄인이에요. 뭐든 생각하는 거든 마음을 가끔 미움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미움. 이 미움이 왜 그래? 내가 가진 지식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내 지식으로는 내가 만약에 나라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해. 이거는 뭐예요? 내 지성에 의해서 내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이 감정을 만들어주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육적인 사람이거든. 이게 육이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영접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 이제 여기서 하나씩 말씀을 배워서 침범을 해. 용서해줘라.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근데 용서가 돼야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세상 지식 플러스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들어가. 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고 이 말씀은 내가 순종을 해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이 들어가면 내 생각 속에서 이 말씀으로 가지고 이제 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용서하자. 결정을 해요. 그럼 용서하자는 결정을 어디서 해요? 의지가 용서하자. 그리고 마음을 용서하기로 딱 작정을 하면 미웠던 것도 에이 그래도 우리 남편이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래도 내가 아플 때 주물러도 주고 그냥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이게 그 생각을 하면 또 이게 미움이 좀 이렇게 상처로 좀 녹아지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 뭐가 생겨요? 사랑, 용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의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질서있게 그렇잖아. 아 피곤해도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힘 주시다. 힘을 주는 건 영이에요. 영이 힘을 주니까 내가 생각이 편안함을 오죠. 평안해져.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뭐가 와요? 감정이 평안해져. 의지도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는 자가 되어지니까 뭐가 되어져? 육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이 몸이라고 표현하는 이 육체가 전부 어느 것에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은 여기도 똑같이 우리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줘요. 그런데 여기하고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죠. 하늘의 지혜가 와. 또 여기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겸손. 의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는 totally different.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자라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침범을 해. 뭐를 침범해요? 내 혼적인 생각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지배를 해. 그러면 이 영이 여기는 아직도 죄성이 자리 잡고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이 죄성은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나라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건 내가 기도를 하면 내 혼이 누구를 부르는 거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주님의 영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붙잡고 하다 보면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가 완전히 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시거든요.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게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인 거죠. 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고 그분 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그 말이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